여러분이 일주일 예배를 드리고 누가 나는 충분합니다 라고 한다면 그건 분명히 거짓말입니다. 어느 사람이 예수님과 만났는데 그렇게 있으면 사랑한다고 하면서 일주일에 딱 한 번 예배 드리고 6일 동안은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아우 바빴어요, 분주했어요, 그건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거나 믿는다고 얘기할 수는 없을 거예요. 오늘의 예배가 축이 되어서 그 말씀을 가지고 6일 동안 전략을 짜는 거라고요. 주님이란 코치랑 만나서 주님이 내게 전략을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가지고 6일 동안 가지만 그 전략을 에브리데이 리마인드 해야 되잖아요. 다시 그 말씀을 깨닫고 그래서 내가 매일마다 10분의 말씀으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어떤 분은 양육받고 어떤 분은 목장에서 나누고 어떤 분은 공동체 안에서 계속해서 보살핌 받아야지만 6일이라고 하는 시간을 이겨나갈 수 있지. 주일날 투가서 예배 드린 다음에 6일 동안은 정신없이 살고 또 어떤 분은 거기다 알코올까지 하고 어떤 분은 도박도 슬금슬금하고 어떤 분은 음란한 짓도 하고 그런데 그때 예수님의 어떻게 우리에게 능력이 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.